소개할 곳은 홀리데이인 까롬 비치 리조트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자, 피트니스 클럽은 키즈 클럽 바로 옆에 위치하고요. 키 카드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키 카드를 왔다 갔다 대면은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자, 바닥은 깨끗한 카페트로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는 입구 보면은 여같이 방번호,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데요. 방번호, 이름, 여기 입장 시간 기록하고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입구에는 이와 같이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물 드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와 같이 로커가 있습니다. 사물함이 있어서요. 자, 귀중품 보관하고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타올이 있고요. 자, 다쓴 타올은 이곳에다가 두면 됩니다. 자, 키즈 클럽도 그렇고요. 피트니스 클럽도 그렇고 꽤 큽니다. 그래서 운동할 맛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기구는 비싼 운동 기구 브랜드죠. 라이프 피트니스입니다. 자, 라이프 피트니스죠. 고가 브랜드입니다. 5성급 호텔에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워낙 비싸 가지고 일반 호텔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홀리데이 까롬 비치 리조트는 5성급 브랜드 라이프 피트니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하체, 허벅지와 장딴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기구죠. 이건 상체, 팔, 어깨, 등, 가슴 근육. 자, 사이클 두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하체 근력기구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밀,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자, 풀뷰이기 때문에 운동할 맛은 날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는 각종 다양한 크기의 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 근육, 어깨 근육 발달시킬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스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기도 하체 근육 발달시키는 운동 기구고요. 여기는 상체, 팔, 어깨, 그렇죠? 등, 가슴 근육 키우는 운동 기구입니다. 자, 이것은 요가. 요즘은 요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가 매니아들을 위한 요가 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매트가 6개가 있습니다. 자, 공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안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돌려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러닝머신 달리다 보면은 자, 앞에 뷰도 중요시 되는데 풀뷰입니다. 공기 정화기도 있고 나름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라이프 피트니스입니다.